예전에 방송할 때 이 그림 가장 이런 정도면 큰 사이즈였어요. 네, 지금 이렇게 변했죠? 네. 여기랑 여기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고 색깔까지 들어가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. 이 작품은 처음으로 칼라펜을 써서 완성한 작품이고 얽히고 설치도란 작품이거든요. 바뀐 그림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자세히 보면은 식물의 잎 같기도 하고 꽃의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? 우리 스스로 단절을 하고 절단을 해도 시간대는 이어지는 거거든요.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. 아, 펜 다 썼네 이거. 한 작품에 대여섯 개 들어가고 열 개 들어가는 거 있고. 일단 작업은 다 끝난 것 같네요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우리가 보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산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변화하는 그 산의 이미지들을 표현했고요. 2020년에 대한 희망을 한번 이 그림 속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건져가지고 우연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다 됐습니다. 2020년에는 희망의 싹을 가슴속에 다 가지고 밝은 미래로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